네, 다섯 명의 전문가 가운데 오늘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명이 상승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 명은 보합권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저가 항공과 면세점 섹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승장 예상을 하고 있고요.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파마 리서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영원 무역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컴투스 홀딩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윤정식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변동성이 큰 장세가 지속이 되다가 오늘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 증시 어떤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반가운 상승이 있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뭐 다우도 다우지만 나스닥이 3% 가까이 상승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도 굉장히 그동안 약세를 보여줬던 기술주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국내 증시에 조금 더 활력을 불어넣어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올랐죠. 그러면서 국내 증시도 좋은 모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결됐다고는 볼 수 없지만 뭐 유가가 하락이 됐고요. 지정학적 리스크, 뭐 미국에서 이제 젤린스키가 나토 가입 불가능 뭐 언급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라스킨이 결국은 사퇴를 했죠. 이런 부분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좀 약화된다. 러시아의 분위기가 그렇게 된다면 좀 좋아지지 않겠냐.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 우려도 많이 줄어들었죠. 그런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국내 증시에 외국인 수급은 상당히 좀 크게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외국인이 실거래일 동안 거의 5조 원 가까이 팔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매도를 보여줬고 이 매도가 국내 증시를 계속적으로 짓누르는 이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이런 외국인 수급에 대한 개선이 오늘 같은 경우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 좋았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도 기술주가 이 반등,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기술주에 반도체 들어가죠. 국내 시장에서도 뭐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좋았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분위기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 여행 수요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다 이런 분석이 전일 밤에 나왔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까지도 오늘 시장에서 분위기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 시장 본다라면 리오프닝은 굉장히 좀 좋다가 한 2, 3일 정도 쉬었죠. 이 좋았던 종목 다시 좋아지고요. 분위기가 안 좋았었던 게 기술주와 반도체였습니다. 이 안 좋았던 종목들은 오늘 같은 경우 분위기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도 상승을 하겠지만 시장 상승하는 상승의 질 자체가 굉장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글로벌 악재들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면서 기술주 중심의 반등이 예상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관심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업종으로 저가항공, 면세점 섹터에 관심을 갖고 계시네요. 네, 저가항공 같은 경우는 LCC는 분위기가 좋았죠. 해외여행 뭐 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다 이런 분석들이 있었는데 올라가다가 시장 하락과 함께 하락을 좀 맞았죠. 외국인 수급도 매도가 나오면서 개인들의 수급으로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인데 저가항공, 뭐 특히 대표적인 게 뭐 TWA항공과 제주항공이 있죠. 뭐 가장 좋은 두 종목인데 이 두 종목이 이 박스권 상단 정도에서 좀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작은 박스권이죠. 이전 작년의 박스권이 아니라 횡보하다가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레벨업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현재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면세점은 뭐 호텔신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거래일 동안 크게 하락을 맞았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았죠. 이 하락을 직격탄을 좀 맞은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60일선에 지금 딱 걸쳐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120일선 위로 오늘 같은 경우 올라갈 가능성이 좀 매우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있는데 삼성전자는 오늘 다시 7만 원 회복할 가능성이 뭐 거의 100%입니다. 예, 지금 계속적으로 줄줄줄 좀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12월 말에 8만 원 좀 넘었었는데요.
지금 7만 원을 다시 깨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떨어졌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좋지 않았는데 삼성전자 다시 7만 원 위로 회복할 가능성이 있고 SK하이닉스는 굉장히 SK하이닉스가 사실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121선까지 전일 깨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121선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1만 6천 원이거든요. 오늘 121선 정도까지는 적어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좋았었던 이 저가항공과 면세점, 리오프닝은 확정적이죠. 해외여행 수요 매우 많이 늘어납니다. 반도체가 나빴다기보다는 시가총액 최상단에서 외국인의 매도를 좀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업종보다는 수급에 의해서 떨어졌던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 이 세 섹터가 모두 이 좋아질 가능성이 오늘 좀 높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가 항공 업종에서는 TA항공과 제주항공 분석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면세점 업체에서는 호텔시사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재규 대표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장 분위기는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떤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그간 우리나라 증시가 뭐 해외 대외 변수로 인해서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뭐 전일 유가가 이제 100달러 아래에서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되면서 기술주의 반등이라든지 전체적인 투심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기술주들이 강력한 반등을 보였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에서 약세를 보였었던 기술주들도 오늘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주가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하지만 좀 큰 흐름에서 봤을 때에는 여전히 리오프닝 쪽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이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들이 2, 3일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리오프닝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선별해서 접근해보는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제가 이 민용 관련되어 있는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코로나가 발병하면서 마스크 착용이 늘어났고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서 뭐 화장품이라든지 미용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었다라고는 하는데 뭐 코로나가 발병한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외형 성장이 있었던 미용기기에 대한 관심이 이번에 리오프닝, 위드 코로나로 들어가면서 마스크가 해제되게 된다면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게 된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 미용기기 관련주들은 여름, 뭐 겨울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는 기술주에 대한 관심도 분명 필요하지만 리오프닝 쪽에서 성장성이 지속되고 있는 기업들 뭐 좀 중장기로 보셔도 충분히 메리트가 큰 부분이기 때문에 미용기기와 미용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에 대한 언급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악재들이 진정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기술주도 좋지만 리오프닝주 중에서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는 종목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관심 종목부터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오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파마 리서치라는 기업입니다. 이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리주란이라는 피부 재생 성분을 가지고 있는 주사제를 판매하는 기업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작년에도 실적이 좋았고 영업이익이 2020년도, 21년도 그리고 올해까지도 30%가 넘어가는 고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영국에서 가장 먼저 마스크를 벗었고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라든지 미국에서도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뭐 동남아라든지 유럽, 뭐 남미 국가에도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부각된다면 이 미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출시된 이 리주란 HB 플러스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 제품이 뭐 기존에 나왔었던 제품들에 비해서 통증도 적고 그리고 뭐 평균 판매 가격이 2배 수준으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도 도움이 크다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게다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콘주란이라는 제품의 매출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좀 부각이 된다면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는 유명 자산 운용사에서도 이 파마리서치라는 기업에 대한 지분율을 늘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업계에서도 이 파마리서치라는 기업의 성장성을 분명히 높게 판단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기술주가 좋지만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당연히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앞으로 3개월, 6개월 계속해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중에서는 이 미용과 관련되어 있는 파마리서치라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실적 개선이 되고 있고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파마리서치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